거리정보 뭐 망두,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뭐 망두, 그걸 한번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정 기준 자체가 이제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규정, 아까 봤던 것처럼 운영 규정이나 그 다음에 망 설치는 이제 얼마 정도까지인지 이제 그런 게 꼭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감으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제 거리정보망.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실무하시면은, 자, 거래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통신망에다 올려놓고, 바로 이제, 자, 거의 대부분은 망을 통해서 이제 중계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바로 거래정보 사업자. 자, 시험 문제는 거래정보 망이나 거래정보 사업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 자, 사업자의 자, 의무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지정요건. 여기 이제 등록이라고 하지 않고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요건.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우리 등록기준은 시행령에 있는데 여기는 시행기축에 국토교통부 령에 나옵니다. 지정기준이 바로 4개. 자,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개업공인사를 모아라. 라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몇 명, 전국적으로 몇 명, 그 다음에 시도에서 몇 개 시도에서 몇 명 해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할 거니까 개업공인중개사를 거주무사업자가 모았을 때 지정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국에서 몇 명이라고요? 전국에서 500명. 여기 이제 가로 해놓고 여기다 몇 명이냐 협회는 이미 나왔다고 했습니다. 500명 이상인 게입니다. 처음에는 2,500이었다가 1,000이었다가 500명 이상으로 약간 여기는 많이 줄였습니다. 500명 이상을 개업공사를 모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몇 개 이상이었습니다. 몇 개 이상에서 이제 시도 그러면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에서입니다. 시도 널찍널찍하게입니다. 저기 뭐 대전광역시 중구 말곡입니다. 그냥 세종자치시입니다. 몇 개라고요? 두 개.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는 10개였다가 두 개면 된다. 그냥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두 개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시도에서 그다음에 시도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이라고요? 협회감도 20도 나옵니다. 2,500일 때는 50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30.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세 군데 비워놓고 500의 기업, 두 개의 니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명입니다. 30명입니다. 30명 이상을 개업 공인중개사를 확보를 했을 때 이렇게 숫자 못 맞추면은 지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라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국적으로 500명계입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계입니다. 두 개. 그리고 30명계입니다. 500의 기업, 두 개에다가 니은, 30에다가 바로 여기는 디귿.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집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정보 처리입니다. 정보 처리. 인터넷 고장 나면은 누가 고치더라? 정보 처리. 여기다 기능사 이렇게 내봤습니다. 누구라고요? 기사. 자, 정보 처리 기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능사가 아니라는 거다. 기능사. 저기 초딩도 딴다는 기능사입니다. 기능사 말고 여기는 기사. 그리고 몇 명 이상을 확보하라고요? 한 명 이상을. 이것도 원래 두 명이었다가 한 명 이상을 뭐하라고요? 확보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니을 해놓고 몇 명이게 여기도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좀 말이 통하는 전문용어 쓰잖아요. 지구단위 괴구요. 그럼 못 알아듣네.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아주 골치 아플 겁니다. 자, 환매 그러면 뭔 소리 안 돼요? 막 그럴 겁니다.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그렇다고 여기다 개업 그러면 네 사무소 어떡할래? 근무를 시켜야 되니까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옛날에는 두 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면 된다고요? 한 명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미음 해놓고 여기 몇 명일까요? 입니다. 막 기억 그리고 니은 디귿 그리고 니을 미음 이런 문제집은 어느 문제집이나 거의 대부분 있어요. 입니다. 한 명 이상은 뭐하라고요? 확보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지정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외에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부가 그다음에 통신 그리고 사업자. 어차피 여기 통신일이니까 부가통신 사업자. 그리고 뭐를요? 신고를. 요거 이제 신고를 따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 뭐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입니다. 여기는 신고하십시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정신청을 하게 되고요. 지정신청을 누구한테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다가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됩니다. 국토, 그 다음에 교통부. 자, 그 다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하고요? 바로 이제 지정신청을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장관. 여기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그 사람은 우리나 등록 신청할 때 거기다 하지 지정 신청은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지정서. 지정서 교부는 며칠 만에 요걸 뭐 14일도 내봤고 막 7일은 아직 안 내봤지만 지정서. 지정서 교부가 얼마 만에 교부가 됩니까? 30일. 정말 아주 30일 아주 중요합니다. 3개월만 계속 나왔는데 30일 그리고 이내에 자, 이런 거 조사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이게 막 2주일이 될 것 같아요. 2주도 안 될 거예요. 국장 과로사 하신다고 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가 교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규정. 자, 운영규정입니다. 요즘 요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가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규정 얼마라고요?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 다음 이제 재정해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승인받는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안 그러면 나중에 지정 취소라든지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장관한테 그 다음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장관에 그 다음에 승인을 얻어야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지정 신청할 때 운영 규정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정 신청할 때 뭐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겠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설비가 좀 빠져버렸네요. 4번. 그 다음에 설비. 요 설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설비 확보입니다.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를 확보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지정 요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자, 거리 정보망을, 이렇게 정보망을 언제 설치하고 운영할 건데, 요 거리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할 시기입니다. 설치. 그 다음에, 자, 운영은, 설치 운영은 얼마 이내 해야 된대요? 1년 이내. 요것도 이제 1년 이내하고, 이제, 그러면 30일, 그리고 3개월, 그리고 1년. 요거 이제 또 여기다 6개월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1년 이내에. 망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박스에 교재 보면 박스 딱 중간 정도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정서는 30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지정되고 나서 바로 지정서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망 설치 1년 이내 안 하면 지정 취소할 거야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게 고중부사업자도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요거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126페이지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등록증 원본사본 좀 원본사본 갖고도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었다 그럽니다. 자, 이런 문제는 뭐 앞으로 뭐 계속 안 나오긴 할 건데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다음 신청서에 구비 서류 중에서 원본을 사본 아닙니다. 원본을 첨부를 해야 될 경우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야, 뭐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과 휴업도 그렇고 폐업도 그럴 건데 부동산 중개업의 폐업이나 휴업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할까요? 사본을 첨부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원본. 이건 원본을 첨부할 수밖에 아예 없습니다. 가져와. 그리고 재개 신고할 때 다시 가져가. 근데 여기 폐업 신고는 아예 그냥 회수하고 폐기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 신고, 휴업 신고, 등록증 원본 가지고 와. 그럼 기업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기업본 쭉 다 들어갔고 5번 하나만 빠졌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니은 번. 근데 만약에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가면 벽에는 뭐 걸어 넣을래? 그럴 겁니다. 니은 번에 부동산 이제 전부 아까 500명들은 등록증 뭘 가져와라 이제 그럴 겁니다. 영업하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개업을 모으라고 했으니까 부동산 거리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서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 최소한 500개는 들어갔겠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인데 요거는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요거는 요건 사본이겠죠. 4번. 사본을 가져가야지 벽에다는 원본을 걸어놔야 되니까 요놈은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니은본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2번 틀렸네. 그리고 4번도 틀렸네. 1번 아니면 바로 3번이 답인가 봐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번은 이제 아까 저기 공인중개사 한 명 그 얘기입니다. 거리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사본. 자, 여기도 원본 그러면 벽에는 또 뭐 걸어놓을래? 그입니다. 자, 4번을 내야 되고, 그러면 D급번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입니다. 3번은 틀렸네, 그겁니다. 그리고 1번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의 설정 신고 때, 자, 보증보험 증서, 4번, 원본은 벽에다 걸어놔야 되니까 4번.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본 요놈 하나만 휴업이나 폐업은 온본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다 사본이요. 요거 유사하게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127번 뭐 요놈은 그냥 답만 봐도 아주 편하게 볼 것 같은데 거리정보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맞습니다. 거리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고 하면은 저렇게 500명도 공인주사도 설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류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여기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러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았죠.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자, 2번에 거리정보사업자 정말 이렇게 딱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거리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에는 개업 공인 주사에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을 근데 누구 거였을까요? 누구? 개업이 아닐 것 같은데 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이건 정말 아주 치사했습니다. 개업 공인주사 거긴 386이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을 기재를 해야 된다. 누구 내역이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거리정보 사업자입니다. 거리정보 사업자 보고 설비 제대로 확보해라 합니다. 치사하게 저걸 살짝 바꿔놨다는 겁니다. 2번이 바로 틀렸구만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안 틀렸습니다. 거리정보망은 개업 공인주사 상호간 여기다 중개 의뢰인도 막 집어넣고 엉뚱한 소리에서 이거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개업 공인주사 상호간에만 부동산 매매 등 관한 정보를 정보에 공개하고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라는 겁니다. 망에다가 올려놓고 같이 보고 같이 거래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맞아요 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업공사가 중개의뢰인과 일반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거리정보 망에다가 일반이니까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는 뭐 있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 했는데 없다가 맞습니다. 공개 안 해도 괜찮고 그입니다.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 꼬리 치겨도 괜찮고 서로 관심 끄자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 거리정보 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할 거리정보망의 이용이나 그 다음에 정보 제공에 관한 운영규정에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규정에는 이런 문장 정말 나왔다고 했습니다. 가입자에 대한 회비 그렇죠. 가입자한테 돈 내라고 하지 사업자가 돈을 내주겠냐고 회비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된다. 이런 문장 정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들 그 밖에 이제 필요한 사항들 해가지고 네 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맞아. 전체적으로 다섯 개입니다. 망에다가 여기서 운영 규정에 포함될 내용. 5번은 맞아요.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개업공사의 주된 컴퓨터가 아니라 사업자의 주된 컴퓨터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28번도 이제 여기는 거리정보망의 지정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들 자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1번에 500명 딱 맞잖아요. 저 끝에 이제 개업공사의 총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된다. 맞잖아요. 그다음 이제 아래 보시면 공인중개사 말이 통하는 공인중개사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그러면 안 됩니다. 각각 몇 명? 한 명.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내지 말라고 말 좀 들어라 내지 말아라 아주 편하잖아요. 그럼 이제 5번 잘 보셔야 됩니다. 저기 끝에를 잘 보시라고요. 최근에도 이런 기출문제 역시 냈었다는 겁니다. 거리정보 사업자가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그런데 어디가 틀렸대요?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합니다. 아주 책 집어 던지고 집에 가고 싶으실 겁니다. 이제 끝내드릴 그간 이제 좀 이따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정 취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아주 치사하게 됐었다는 겁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달랜다고 했지. 지정 취소 해야 되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번이 바로 틀렸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옆에 이제 129번에 옳은 거 이런 문제 정말 괜찮습니다. 지문도 길어보이지만 옳은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틀리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9번은 정말 표표 3개 정도 해놓으시고 한번 1번 볼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여기 있잖아요. 운영규정을 대거나 얘기를 하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규정을 지정받기 전에 계입니다. 그럼 저 3개월은 또 뭐래 계입니다.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먼저 지정받기 전입니까? 아니요. 언제라고요? 지정받은 후에. 그리고 넉넉하게 3개월을 또 따로 기간 준다는 겁니다. 1번 X.
자, 견우시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저렇게 이미 내봤습니다. 천명일 때가 있긴 있었고 입니다. 자, 2번 볼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 거리정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했던 기업공인사의 숫자가 그 다음에 천명 이상 500명 안 되나 봐. 천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10개 10개면 상당히 부담될 건데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옛날에 저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각각 30명 저 30명은 안 바뀌었는데 이상이고 개업공사가 가입이용 신청을 했을 것을 요건으로 갖춰야 된다. 어디가 틀렸다? 지금 죄다 틀렸죠. 1000명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는 500 그리고 10개가 아니라 2개 30만 마적입니다. 30만 마적입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저기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저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2번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아까 이제 이상한 사람 나왔으니까 맞는지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거리정망에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자 컴퓨터다 그입니다.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용량 늘어터지면 아주 우리 속 터지고 그입니다.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입자 거다. 가입자.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입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기 마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볼까요? 저 끝에 좀 조심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1년이 틀렸다는 거 아니고 그입니다. 이건 정말 기출문제 최근에도 저렇게 나왔었다고요. 부동산 거리정망을 설치고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 해야 한다.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봐가지고 저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거운정 해일은 해야 된다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뭐 또 해야 되냐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가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그리고 다르게 정보를 공개할 때는 얘기입니다. 거리정보 사업자가 그랬더니 500만 원 약과태료가 부과된다. 그죠? 아니다. 그죠? 이, 그죠? 1학년 일반입니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은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유사 사무소에서 정비할 때 정보 사업자가 정보 공개 잘못하면 1학년 일반이었습니다. 지정 취소도 될 수가 있고, 입니다. 운명. 운영규정하고 명령에 위반했을 때가 500이지 공개 잘못했을 때는 500이 아니라는 겁니다. 5번도 틀렸고 이런 문제는 정말 아주 괜찮은 곡입니다. 129번 꼭 기억을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30번에서는 이제 틀린 거라고 했는데 1번은 아주 간단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2번 문장 앞에서도 그대로 나왔던 문장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정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지정받고자가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 3개월 계속 시험 문제 나왔었다. 망을 운영 규정을 정해서 그리고 지정권자 뭐 국장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3번은 맞았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저 끝에처럼 저렇게 할 수 있다 저러라고 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은 지정권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표도 정말 안 나잖아요. 자, 길목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또 답이 없네. 이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거리정망에다가, 그 다음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 관한 거래에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던 개업공사는 우리 개업입니다. 거기 3명 할 때 그건데, 근데 갑자기 또 500만 원이야 과태료에 처한다. 아닐 건데요. 업무정지, 그죠? 업무정지 당합니다. 거긴 세 명 할 때 첫 번째 거가 별표 6개월이 바로 요놈이래요. 거짓으로 공개하면은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번, 요놈이 틀렸다. 이렇게 제재갖고 10일 걸면 좀 어렵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볼 시간이 또 망. 자, 그 옆에 이제 133번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31번에 또 오른 거. 정말 이렇게 오른 것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별표 3개 정도 해놓으시고 계십니다. 먼저 1번 해볼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그럼 또 발급받아야 되겠네. 수수료 내고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원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본. 등록증도 사본이고 자격증도 사본이지 왜 또 원본을 내? 그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1번 X입니다. 원본은 벽에다 걸어놔야 돼.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업자한테는 뭐 걸어놓을 것도 없지만 사본을 내면 돼. 그입니다. 원본 줘버리면 또 발급받아야 돼.
끊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리공모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국장 잡고 과로사 하시겠네. 14일 아니죠. 얼마라고요? 30일.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14일 이내가 아니다, 그입니다. 14일은 저기 매수 신청을 대리다, 그입니다. 이를 검토해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좀 오래 걸려. 3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던 개업공사가 부동산 거리점 망에다가 임대 중인 중개사물의 정보를 공개했을 때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엉뚱한 소리하고 계신 얘기입니다. 아까도 나왔었네.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돼요. 업무정지 당해요.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저기 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없어졌다. 사무소도 같이 없어지니까 청문도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리망의 사업에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그렇죠? 정말 사무소도 없으니까 불러도 안 나와. 사망이나 다름없어 그입니다. 청문하냐 안 하냐도 시험 문제 이미 연호 갖고 나왔었다는 겁니다. 옆에 볼까요?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좀 맞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정말 사망했사만큼은 청문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4번이 맞았네요. 자, 그입니다. 그리고 5번에 그리고 사업자는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또 요 소리 나오니까 또 5번 또 답을 바꾸시네. 중개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했던 중개사물의 정보도 거리점 망에다가 공개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이미 정말 기출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주 소설을 열심히 쓰십시오. 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것들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예외 절대 없다는 겁니다. 예외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 저것도 소설 쓰고 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132번에 이제 여기도 거리정보 망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정말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개하면 1학년 반에 교도소 보낼 거예요. 거운정 해일에 지정 취소 당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맞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중개사물에 한해서 이렇게 한해서, 그러니까 아까 보시던 것처럼 뭐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내달라고 하는 거 한해서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그럼 이제 3번 보실까요? 그리고 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는 사람도 1년, 1년 맞았습니다. 회의할 때도 1이고, 1년 이내에. 그리고 뭐 망에 자, 설치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그죠? 할 수 있다. 이제 보니까 알겄다. 정말 귀에 딱지 생기면 정확하게 이제 보입니다. 맞아. 그 다음에 네 번째, 3개월 맞잖아요. 자,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받고자 할 때가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해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자, 종교를 말고 거래가 다 끝나서 완성되면 이제 아무짝이나 쓸모가 없으니까 빨리 없애야 된다. 그럼 누가 없애겠냐고 사업자.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은 맞아.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다.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27회 때. 자, 그러면서 이제 전원 운영 규정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 며칠,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주구장창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긴 것부터,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가로 안에 긴 것부터, 그럼 기억에 몇 개월, 니은에 몇 개월, 이런 것들을 써봐야 될 거예요. 그입니다. 그리고 짧은 것 순으로 그입니다. 그래도 순서를 또 이상하게 써갖고 다 보인다고 콕 찌르면 안 됩니다. 바로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뭐래요? 게임입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할 때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증도 똑같은 거죠. 7일, 일주일. 그러면 기업번 옆에다가 7일 써놓고 게임입니다. 네, 옆에 그냥 공백에다 크게 7일. 기억은 7일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법 보실까요? 그리고 뭐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규정, 망의 이용이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근데 운영규정 얼마 이내 정해서 승인받는데요. 저 3월. 그러면 또 니은법 옆에다가 3개월이라고 크게 써놓으시고, 그입니다.
근데 문제는 긴 것부터입니다. 긴 것부터, 짧은 것부터 말고, 그입니다. 자, 디귿번에 이제, 자, 디귿번 보시면, 개업공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그리고 공탁금으로 넉넉하게 시간 줄게, 그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면은 며칠 이내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며칠 이내? 15일도 15일입니다. 15일 계입니다. 15일 이내에 그리고 보증범이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 중에서는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라고요? 보전 채워 넣으라 계입니다. 채워 넣으라는 보전을 해야 된다. 이것은 얼마다? 15일 계입니다. 그럼 긴 것부터니까 누가 제일 길다? 니은. 니은 3개월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긴 거는 뭐다? 디귿이다 계입니다. 디귿. 그리고 제일 짧은 거는 몇 번이다? 기억번.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럽니다. 근데 괜히 또 국어를 해설 못 해갖고 요거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되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134번 뭐 저런 건 아예 안 될 정도인데, 그죠? 채통 지켜라. 공정하게 중개라. 자, 그러면서 이제 관리 잘해라.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될 건데, 바로 저것도 이제 24회 정도인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게 134번입니다. 딱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안 된다. 반대해서 표명하면 벌하지 못한다. 그게 우리 법에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134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의 다음 행위를 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 자, 그런 소리 안 할 건데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도 처벌할 수 없다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뭐냐고. 자, 먼저 거짓으로 등록했을 때 3학년 3반 보냅니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처벌할 거예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을 파란색을 떴다가 이것도 반대 의사 표명하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처벌할 거예요. 그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경우도 뭐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그 의사 따릅니까? 아니요, 그입니다. 그래도 처벌할 거요, 그럽니다. 근데 네 번째, 나는 충격 안 받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난 아주 그냥 강심장이다, 그입니다. 뭐 떠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그럴 겁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요거는 피해자 쪽에서 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사 표시하면 처벌한다, 못한다? 못한다. 국가도 못한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 4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비밀 찾아라. 이런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쟁이 모든 금쟁을 다 처벌합니다. 매매를 억울했을 때, 판단을 거쳤을 때, 무등록하고 계약했을 때 다 처벌해. 금쟁이 7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해도 다 처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 자, 뭐 확인 설명은 그냥 너무 중요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뭐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하니까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81페이지에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 가장 중요할 거고요. 사실관계, 권리관계 확인에다가 설명 잘해라. 나중에 잘못하면 책임진다. 그리고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시고 보존, 자, 보존하셔라. 라고 해서 이제 교부. 이제 보존에 의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존 의무.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뭐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자, 실무에 가서도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뭐 기본에 뭐 세부에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확인 설명을 먼저 볼까요? 확인 설명. 확인에다가 설명하세요. 자, 그러면 언제 안 돼요? 누구한테 안 돼요? 그입니다. 시기 등이 바로 항상 뭐 이렇게 써봤으니까요. 자, 먼저 중개 의뢰 받으면 오자마자 이맞박이라고 씁니다. 중개 의뢰 받으면, 그리고 거래가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의뢰 받은, 의뢰 받고 나서 이제 중개 완성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성 언제라고요? 완성 전에. 여기도 전이지, 여기다 이제 후, 아니면 또 후 즉시 그래도 안 됩니다. 먼저 그냥 완성되기 전에 설명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쌍방한테 한다고요? 거래 당사자라고요? 아닙니다. 이전은 더 아닙니다. 누가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요? 취득죠. 그러니까 모르는 쪽. 매수인 전혀 물건을 모르지. 매도인 보고 당첨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내가 그 설명 들어야 되겠니? 그럴 겁니다. 여기 누구라고요? 취득 의뢰인. 당연한 소리입니다. 취득 의뢰인. 그리고 일방한테만. 이렇게 일방에게만 설명을 하라고 했지. 다른 사람은 절대 아니랍니다. 여기다 쌍방. 매도인이 왜 들어? 그입니다. 그리고 제
7735장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에도 이전이 있다 합니다. 이전한테는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전 그러면 이제 이거 너무 쉬운데 양도나 이전 쪽에 왜 설명해? 취득 쪽에만 설명을 해야지 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면, 여기 서면은 이제 등기상 증명서,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같은 공법이나 등기상 증명서 같은 권리관계, 사실관계 이런 서면은 뭐라고요? 제시하면서 입니다. 근거자료,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면 안 된다라고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 설명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사항, 확인 설명사항에서 이제 수도권 하면서 이제 수도권을 보셨을 건데 수도나, 그 다음에 전기나 가스나, 그 다음에 소방 등에 바로 뭐요? 상태, 이런 상태를 먼저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등, 대중교통 수송과 연계성 등에서 입지 조건, 놓여있는 입지 조건을 확인에다가 설명하시라 합니다. 그거는 뭐였고요?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권리관계 확인에다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거치입니다. 자, 거치.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도 확인에다가 설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실비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수하고 실비 금액, 실비의 금액과 그리고 산출 내역도, 요 산출 내역도 뭐에다 설명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취득 관련된 조세입니다. 취득 쪽에만 하니까 세금도 뭐라고요? 보유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아니라고 있습니다. 양도는 더 아니라고 있습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 그리고 종목하고 세입요율계입니다. 종목. 취득세 외에 부가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고 종목이나 세액이 아니라 세율.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만 설명해야 되지 세금 금액이라고 안 했다. 전자계산기 필요 없다. 그입니다. 몇 퍼센트만 설명해 줘야 된답니다. 거치. 수도권 터벽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라고 결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치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일기 쓰나 토벽 토지 용계가 좀 빠졌는데 일조 등의 바로 이제 일조 등의 환경 조건 아주 배고픈지 다 빼먹네 바로 환경 조건입니다. 토벽이 정말 빠져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항 이제 써볼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 그래서 이제 소재나 면적 같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도 이렇게 이제 소재 등 이런 게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토벽. 그래서 토지 이용계 이제 공법입니다. 토지 이용계.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시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토지 이용계. 그리고 공법상 이용장. 그리고 거래 규제 이용장. 정말 공법은 이용자나 거래 규제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아라. 나중에 하지 말아라. 용도지역, 용도구역 때문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네. 이용자. 그리고 거래 규제입니다. 거래 규제입니다. 토지거 허가구역에서 허가부터 먼저 받아라. 고민부터 먼저 받아라.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먼저 해라. 이런 소리가 바로 거래 규제입니다. 벽면. 벽면하고 이제 벽면. 그 다음에 도배. 벽면이나 도배 등. 도배 등에 바로 여기도 상태를 확인해다가 여기도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료요구입니다. 자료요구. 자료요구는 반드시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요거 자주 냅니다. 자료요구. 여기는 하이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요거는 할 수 있다지. 여기는 하이한다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할 수 있다. 자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누구한테 대상을 누구한테라고요? 이전 쪽이냐 출전 쪽이냐 그죠? 이전 당연히 여기는 이전 의뢰인 이렇게 이전 의뢰인 쪽에다가 자료 달라 안 했으니까 자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긴 취득이 아니다 그겁니다. 쌍방도 아니고 그입니다. 취득 쪽 말고 이전 쪽.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 요구를 도대체 그렇죠?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할 거 찾아봐 그입니다. 그럼 안 있는 거 찾아봐 수도 게입니다. 그다음에 일조 환경 같은 이런 이제 환경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토벽에서 벽면 요 얘기입니다. 딱 세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수도 등의 상태. 문장 보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다 게입니다. 수도 등의 상태도 자료 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요 벽면 도배도 다 안에 있잖아요. 벽면, 그리고 도배. 도배가 깨끗한지 우리가 조사하지 말고 매도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일조. 환경 조건입니다.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일조. 그 다음에 소음.
그리고 진도. 일조섬 진도 같은 환경 조건도 뭐 해라? 자료 요구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작년들이 약간 유사하게 나왔는데, 만약에 자료 요구에 뭐 하면 불응하면, 안 준다고 불응을 하면은 자기 물건에 자신 없나 봐. 그러니까 자, 불응했을 때는 누구 쪽에다가 뭐 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매수 쪽, 취득 쪽. 이렇게 취득을 해니게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취득을 해인에게 우리가 뭐 하고요? 설명하고 자료 요구했더니 안 주더라고 설명을 좀 하라는 겁니다. 설명하고 하고니까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뭐라고요? 기재하시라고. 듣고도 못 들었네. 이런 소리 하니까 바로 확인 설명서에 이렇게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 확인 설명서에 그리고 기재할 건데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 불응함. 나 귀찮은 불응함 그래도 괜찮고 입니다. 기재도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인데, 우리 실무 때는 이제 기본에 뭐, 세부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시 시험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다 끝났을 때가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시기 등이 나올 건데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언제라고요? 이제 중개 완성됐을 때입니다. 중개가 완성, 그리고 된 후, 완성된 후에,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서도 같이 작성해서 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기재사, 거기서 이제 교불자가 같이 나온다는 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주세요. 그리고 여긴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쌍방한테. 나중에 문제 삼으면 서로 입증 소리로 확인 설명서 갖고 따질 거예요. 여기입니다. 쌍방. 여기는 쌍방 의뢰인 또는 거래 당사자에게 모두 다 주시라는 겁니다. 여긴 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서면은 서면인데 여기 서면이 확인 설명서입니다. 저기 서면은 글자가 이제 등기상 증명서 같은 근거 자료인데 여기는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4종 세트가 있는데 확인 설명서 서면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교부하시고 몇 년 동안 보존하신대요. 여기 이제 3년, 3년입니다.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보존 안 하면 업무 정지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종류. 항상 이렇게 종류. 자, 먼저 첫 번째가 주거용. 가장 많이 쓸 건데, 주거용 확인 설명서. 여기 몇 가지더라? 13가지입니다. 자, 기본에서 8개.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해서 관리할 건데, 비거치.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세부, 실내 실내 합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실내 벽면 환경. 그리고 중개 보수만 외롭게 해서 8개, 그다음에 4개, 1개 그러니까 13개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비주거 용은 영업용인데 우리 학원 같은 비주거 용은 먼저 기본에서 뭐가 하나가 빠지고요. 비주거 용이니까 비선호 시설이 빠졌다. 그다음에 환경 조건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비주거 용에는 환경 조건하고 비선호가 빠졌다. 11가지. 요즘 이제 그 차이점을 자꾸 물어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이제 토지. 근데 토지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럼 관리 없겠다. 그 다음에 실제 권리 관계는 실제 하는데 내부 없겠다. 벽면도 없겠다. 환경 조건도 없다. 사람도 안 사니까 이겁니다. 토지는 9가지입니다. 9가지. 기본에서 일단 하나가 빠지고 자, 세부에서 3개가 빠지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한 번만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주 비료도 못 쓴다는 임목.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좀 아주 써볼 기회 자체가 없을 겁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장이나 광업재단은 있는 게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자, 먼저 대상 권리는 있는데, 공법부터 죄다 빠져가지고, 자, 임목의 생육 상태하고 참고상. 요 놈이 조금 더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거치는 다 거치하고 실제도 실제를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아예 없습니다. 뭐 내부도 없고 벽면도 없고 여기도 환경 조건도 없을 거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재예요. 제재만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인 설명을 안 했다. 이렇게 확인 설명을 안 했다. 확인 설명 안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업하고 이제 소속 공인주사가 약간 다른데 우리 개업 공인주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우리 교재가 조금 잘못 나와서 아 저기 이제 다른 쪽이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이제 바로 여기는 자, 일부 교재가 좀 다른 교재가 좀 여기 잘못 나온 것도 아직도 여기다 막 업무 정지라고 나온 게 있는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고 그다음에 소속은 자격 정지 얻어맞습니다.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 정지.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요놈 제재가 이제 업무 정지입니다. 확인 설명서. 이 확인 설명서 만약에 이제 위반했을 때 작성 교부 안 했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하고 그다음 이제 소속 공인중단 자격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소속은 하다 일어나지는 않다. 자격 정지 어떤 말씀입니다. 설명을 안 해도 자격 정지. 그다음에 서명 및 날인 안 해도 자격 정지. 라고서 제재 얻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꼭 마지막에는 제재 물어봐.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요구도 한 문제 가면 정말 되니까 누구한테 자료 요구, 뭘 달라고 요구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 뭐 서식은 저 뒤에서도 예, 잠깐 더 보실 겁니다. 그럼 이제 135페이지에서 이제 먼저 개업공사 확인 설명. 근데 여기도 설명 내용 중에서 옳은 거 28일 때 문제 아주 요 문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문제 중에는 아주 괜찮았다. 옳은 것만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자, 고수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보시면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상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 공인주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뭐 당연히 들어가죠. 입니다. 도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고 시장 등도 들어가고 입지 조건 입주조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법 맞고입니다. 이거 아주 편하죠. 맞았고. 근데 니은번 잘 보세요. 확인설명서가 5년이래. 거리기가 쓰는 몇 년인데? 그입니다. 니은번 개업공인주사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 사본을 보존해야 될 기간이 근데 5년이래요. 확인설명서가 5년입니까? 몇 년? 3년.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줄줄이 틀립니다. 1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입니다. 5번도 틀렸고. 그러면 2번하고 4번이 정답인가 봐. 근데 이제 뭐 4번도 이제 디귿번 하나 보면 답이 나오겠다. 니르번은 볼 필요도 없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당해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주사와 그 소속 공인주사가 여기는 당해 중개 행위를 했대요. 거들었대요. 안내하고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도 쓰고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그죠? 당연히 요놈도 맞았다 하겠습니다. 맞았다. 그러면 2번은 틀렸다 하겠습니다. 답은 벌써 뭐한다? 나왔다. 1번 아예 볼 필요 없습니다. 또 거기서 고민하시면 안 되고 계십니다. 1번 보실까요? 중개 업무를 수행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제재 맞다고요? 소속 공인주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한 거 금지다 라고 하면서 자격정지 7개 보셔놓고 계십니다. 맞아. 다 여기는 뭐 볼 필요도 없었고 답은 몇 번이고 4번이고 요게 이제 28회 때 나왔었던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아주 괜찮은 문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6번도 이제 확인 설명인데 여기는 박스에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우리 시험장 가도 저렇게 틀린 애다가 딱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틀린 거 고른다. 저기 디귿번 정도 가면 내가 지금 맞는 거 골라 틀린 거 골라 거기서 이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주책맞게 이상한 게 답을 고르면 또 나중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보셔야 된다.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기업법 보실까요? 틀린 거 고른다. 권리관계의 경우에 등기상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인한테 제시를 해야 된다. 당연히 제시 그렇죠 하죠. 제시하는 거 맞습니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권리관계니까 등기상 증명서도 맞았고 그러니까 기업번은 지금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네. 라고 기억은 틀린 게 아닌데 왜 또 틀렸다고 저러나 그래서 이제 1번은 답이 아니고입니다. 그러면 2번부터 저기 5번까지 답인가 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중개는 자료 제공을 하지 않으면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사물에 관한 조사를 할 권한이 있대요. 권한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뭐 당신이 뭐 국가입니까? 형사도 함부로 못 쳐들어갑니다. 영장 들고 가야 됩니다. 님번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뭔 중개할 권한이 있냐고. 자료 안 주면 안 준다고 쓰면 되는 거지. 게입니다. 설명해주고. 님번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뭔 권한이 있냐. 게입니다. 그래서 님번 틀렸다. 그러면 5번도 틀렸다. 게입니다. 니은이 없어서. 게입니다. 그럼 2번, 3번, 4번 중에서 답인가 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디귿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어디 가나 속생인다는 분사무소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돼요. 그리고 거리계약서 작성하면서 저 분사무소 계속 놓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문장 길게 읽으면은 분사무소가 생각이 안 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대표자가
서명비 날인을 해야 된다. 분사무소인데 대표자 그랬네. 분사무소 누구라고요?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지 뭔 또 여기는 대표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번호 맞아서 틀렸다? 틀렸다. 그럼 또 4번도 틀렸다? 고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2번, 3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그입니다. 니라고 미음을 보면은 답이 나와. 그입니다. 그리고 근데 1번, 그럼 왜 배우니? 그럴 겁니다. 부동산 유치권은 확인 설명 대상이 아니래요. 2단이다? 2단.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써야 됩니다. 우리 일본 옹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이이다. 이이다. 유치권 이전은 또 종교상이 되니까 이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네. 답은 벌써 나왔네. 2번이라고. 게임다. 그 다음 이제 그 명시되어 있습니까? 바로 지형도가 그입니다. 자 먼저 민법 보시면 종교상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 이건 너무 엉뚱하죠. 권리관계 그럼 등기상 증명서일 건데 근거 자료로 지형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죠? 당연하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X 그입니다. 지형도 그건 하나의 사실관계고 지적도하고도 다른 거니까 저런 거 명시 자체가 안 돼 있어 그입니다. 답은 바로 2번 연어미. 자, 세 번째도 미음 때문에 틀렸잖아요. 그놈 틀린 거 여기서 바로 이제 1번이 바로 여기가 바로 맞았다. 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뒤로 넘겨오신 이제 137페이지에 이제 여기 바로 확인 설명. 그리고 요건 27회 문제입니다. 요건 아주 괜찮고 이제 지금은 이제 몇 개냐? 이렇게 안 물어볼 거고요. 기억이냐? 디귿이냐? 지금 최근에 다 바꿨습니다. 이제 몇 개냐? 절대 안 물어봅니다. 자, 137번 보실까요? 28일 때부터 이제 거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사가 토지에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될 사항 중에 근데 여기 토지입니다. 토지입니다. 요즘 이런 문제 내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토지에 해당되는 건데 바로 박스에서 고르시면 기억입니까? 디귿입니까? 요 소리입니다. 먼저 토지에는 핵폐기물 시설 축사 아주 그냥 비오면 냄새 그냥 심해갖고 코를 그냥 숨을 못 쉰다는 축사. 그래서 기업은 비선호 시설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비선호 시설은 비주거용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토지는 있어요. 토지 정말 있습니다. 핵폐기물 시설 축사 정말 있고요. 기업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년 이렇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벌써 저기 4, 5번 정도는 기억이 없어가고 틀렸을 거예요.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안 사는데 토지만 있는데 1조 등 환경 조건은 토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 우리 실무 가면 조금 더 많이 써보긴 할 건데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 죄도 없습니다. 요건 없습니다. 니은번 있는 놈들은 이제 틀렸어 그입니다. 그건 아예 안 써 그입니다. 그리고 관리 거기 경비 아저씨 계실까요? 땅만 떨렁 있는데 관리 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들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는 관리 없습니다. 자, 디귿번 없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땅은 당연히 관련되죠. 토지 이용 계획 이런 소리입니다. 세 번째 있고요. 민번에 접근성 등 입지 조건 있다 없다? 있어요. 토지에도 도로 대중교통 있습니다. 그죠? 삽 들고 버스 타고 저기 산에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접근성 등 입지 조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억바 그 다음에 니르번 미음번. 자 지금 이제 몇 개냐가 아니라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만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니은 디귿이 없어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답은 3개 고수리입니다. 138번에도 여기도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이제 거리가 완성돼서 거리 가서 작성할 때 우리 칠판 저 끝에도 있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 당사자 모두 쌍방 당연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실비의 금액이나 산출력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설명 다 해야 됩니다. 맞아. 그럼 이제 4번을 볼까요? 갑은 중개 의뢰인이 중개 사물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불응할 경우는 그 사실을 불응했는데 중개 사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대요. 이거 작년도 문제인데 자, 이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작년도 문제 확인 설명 너무 쉽게 내버렸습니다. 저는 안 돼서 답을 그냥 알려주네. 기재도 해야 되는데 불응했으니까 기재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답은 너무 쉽게 4번이라고 나왔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막 주택하고 상가로 연결해놨네요. 갑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했을 때 양수 의뢰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서 정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 당연히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의무는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맞았고 4번이 틀렸고 여기 작년도 문제였었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오래나마 전속이 됐고 학위 설명이 됐건 거리기하수가 됐건 올해는 좀 까탈스러울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다 쉽게 나왔었습니다. 작년도에.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9번에서 확인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정말 저렇게 네 종 세트 있죠? 4종? 맞아. 그 다음에 자 확인 설명이 돼 개업공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그죠? 여기도 거리당사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고 취득하려는 종교는 취득 쪽만 설명을 듣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들을 거 없어. 종교상물 확인 설명에서 확인 설명 시에 그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된다. 꼭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맞아.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자 개업공사의 중개사업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우린 쪽에서 불응하면은 아까 이상에서 작전 돈 문제 개업공사는 이를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중개사업 확인 설명서에 뭐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작년처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요.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종계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는 개업공사가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동안. 3년 맞잖아? 게임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종계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확인 설명서가 일방입니까? 누구? 쌍방. 뭐, 그냥 답은 금방 보이네, 입니다. 답은 몇 번? 5번. 5번이라고 금방 보이고. 그 다음, 이제, 140번은 거의 뭐, 실무 문제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개업공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사 확인하는 방법인데 틀린 거. 뭐 이런 거 아주 너무 쉽죠. 자, 먼저 소유권은, 그러면 대장입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맞죠? 갖고 보면 나오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맞고 그리고 소재 면적 지모 이렇게 사실관계는 토지 대장 맞죠. 현장 답사도 아니고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는 다 아니고 토지 대장 등본도 맞고 근데 세 번째 볼까 맨날 요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은 토지 용계 확인서래요. 아니고 뭐 조례 시군의 조례 시군 구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군의 조례 아마 올해도 나올 거예요. 아주 매년 나오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저것도 공법은 맞는데 저거는 시군의 조례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공부에서 공적인 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정말 저기 종합정보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정보망 맞고 5번에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 물어봐야 돼 신뢰신뢰합니다 하면서 물어봐야 돼 매도 의뢰인이 고지해준 사항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려준 사항 5번도 맞아 오게입니다. 답은 3번. 저렇게 용적률 권표를 꼭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건 이제 뒤쪽에 141번. 여기도 답만 보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종계수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뭔가. 자, 1번, 2번 아주 간단해 보이고요. 3번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이제 4번도 법정지상권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지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나한테 여기도 맞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이것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나왔던 질문 같대요. 자, 먼저 5번에 볼까요? 토지에, 자, 먼저 건물이 있었나, 토지에 먼저 저당권 설정됐나, 그거 보면 금방 아는데, 괜히 또 문장 길어지면 중간 보다가 헷갈리니까, 자, 먼저 앞에만 보면은, 예,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금방 나옵니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럼 나대지였겠네요. 그 후에, 토지 소유권자가 그 후에다 건물을 건축했으니까, 1번에 저당권, 2번에 건축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그리고 경매로 인해서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면은 여기를 계속 신경 쓰면 앞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입니다. 토지 소유권자는 관습법상의 법존상권을 취득한다. 취득한다 아니면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이건 진짜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토지에 먼저 저당권 설정 건물이 없었다. 그러면 경매가 돼도 건물은 없다 게입니다. 없는데 뭔 취득하냐고 취득하지 못하지 게입니다. 건물 건축 후 토지의 저당권 그래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게입니다. 우리 저 뒤에 가면 법정지상권 또 한번 보기는 볼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42번도 아주 쉽죠.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다는 거 맞았고 그 다음에 취득하고자 한 쪽에다가 설명한다는 2번도 맞았고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나면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이렇게 거래 당사자 아까 무슨 일방 거래 당사자 쌍방한테 다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았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도 이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다음 책임은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된다 그러면 X고 되는 것은 아니다가 맞고입니다. 책임지니까 설명 다 하세요.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 소음, 진동은 주거용인데,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확인하기 곤란함으로, 입니다. 곤란은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자료 달라고 뭐 찌야 되겠냐고, 입니다. 확인 설명할 사항에, 근데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주거용에 실내 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조건에 1조 소음 진동이 있는데 뭔 소리 안 돼요?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돼요. 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런 것도 아주 쉽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바로 143번. 여러분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답만 봐도 좀 될 것 같고,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 아직 그냥 별로 의미도 없고요. 확인 설명 사항을 하는 경우에 내용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나 먼저 완성되기 전 맞죠? 그 아래 취득하고자 하는 거 맞죠? 설명한다는 것도 맞죠? 언제 누구한테 다 맞았습니다. 설명해야 된다는 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5일 때 문제가 있네. 보실까요?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지금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래요. 뭐다? 과태료. 저 5배 공시 확인을 하면서 봤잖아요. 4번 몇 번? 2번. 자, 2번. 요것도 이제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또 올해도 저거 업무정지라고 할 거예요. 이제 등록취소라고 해라 그럽니다. 아니 100만원이다? 500이다. 500만원이냐 과태료 하나씩만 안 해도 별표 400, 400, 500 다 안 하면 견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 맞잖아요. 세금 종류하고 세율도 맞고,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된다는 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 거리 가서 작성할 때 쌍방에게 거리 당사자 쌍방한테 교부하고 몇 년 동안 보전한다? 3년. 4번도 맞았잖아요.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하고, 근데 만약에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이 있으면 어쩌라고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아까 이상한 소리가 여기는 맞았다 그럽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리고 27회 때 나왔던 것도 저 공원이 정말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좀 애매했을 거고요. 자, 먼저 주거용. 자, 요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려가지고 주거용에 그리고 입지 조건에 뭐가 있냐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물어봅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 도로 대중교통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네, 첫 번째가 공원. 공원은 정말 없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있었고 교육시설도 있었고 판매 의료시설도 있었고 도로. 첫 번째가 도로였죠. 도로. 그다음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이나 판매나 의료시설 해가지고 일본 공원이 없었습니다. 저런 거 나왔을 때 약간 애매했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바로 이제 거리 가서인데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바로 확인 설명서. 이제 더하면 또 이제 옥상에 끌려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목철을 째려보신 게 끝내주세요. 이런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급하실 겁니다. 당장 갖고 또 민개공을 해야 되고, 그럼 왼수 같은 민개공을 좀 해야지. 그러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령도 만만치는 않긴 한데, 정리만 잘하시면 해도 우리 법령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오늘 보셨던 건 딱 한 시간에 후다닥 해치우고, 나머지는 또 민개공을 잡으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또 계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